기본적으로 바텀 매치업이 확실히 핫하다고 봐야겠죠. 루나미 대 칼리스타 레나타, 그리고 이제 정글 쪽에서도 뽀삐 대 레리 되면서 바텀 쪽 힐싸움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원래 바텀을 많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탑에서 원딜 대 원딜 구도가 나왔어. 아, 이 탑 쪽도 신경 쓰기 써야겠네요. 2세트 준비 완료됐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혹시 윗삼캠을 하면 레드까지 뺏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오너가 마침 와서 봤어요. 이거 안에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맞댔을 때 움직이나요? 그럼 이제 친구들과 오나요? 또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캐니언 입장에선 여기서 계속 맞대긴 부담되거든요. 예. 적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진은 빠지고, 근데 오너도 쫓아가면서 좀 쫓아내고. 계속 서로, 내리면서 서로 노버프 상태에서 아니 어딜 뽀삐 상대로 들어와. 노버프 상태에서 엄청 투닥투닥해요. 기인이기 때문에. 그 트페 숙련도에서는 뭐 충분히 뽀삐가 아직 남았는데요. 2렙이에요. 그렇죠. 그 대신 강타는 뽀삐만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발계 자체는 뽀삐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또 친구들 오면서 아리가 오고 있어요. 네. 아리 오고 있어요. 같이 왔는데 친구 싸움에서 젠지가 빨라요. 네, 볼카! 젠지가 빨라요. 스타가 좀 위험했고요. 네. 자, 뒤로 이동했습니다. 오너는 뒤로 빠지고 해도 그래서 그리고 아래쪽 또 악수 피했고요. 자, 그 상황에서 분명히 같이 한번 때려서 밉니다. 오늘도 한번 오라버 뛰어났으면 바로 풀어. 넥타 페이즈 스펠을 전단 때립니다. 전단 때립니다. 전단 때립니다. 칼리스타 체력 전단 때립니다. 이렇게 달려들고 복사복거리 복거리를 풀어냅니다. 이게 해체각을 카스펌을 그런데 역으로 더바야 이거 더봐야 돼요. 달려들면서 리헨즈 서로 한 대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 발끝 싸움. 그리고 재밌는 게 위에 정글러들이 확인되니까 바텀도 갑자기 싸운 거거든요. 침착하게. 이게 너무 아깝다. 바텀 먼저 왔어요. 위에서 갑자기 덮칠 수 있어요. 내를 뒤로 올라갔는데 오너가 내려옵니다. 레나타 스킬 중요하거든요. 예. 바람 먼저 들었고. 이러면은 나갈만. 예. 잘 빠졌네요. 그렇죠. 저는 뒤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이동하셨던 캐년의 레일도 잠깐 내려왔습니다. 팀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나를 잡으려고. 예. 풀스페 트리스탄 하면 한방 잡기 어렵긴 합니다. 이게 그 벽탑 골드 카드로 돌리고 일단은 아네 부시로 숨었고요. 진입을 했습니다만 아래쪽도 2대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 각계 전투 아래를 먼저 때리고 뽀삐가 체력 관리가 좀 진짜 위쪽에서 먼저 채우니까 잡았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러면 3대2 역으로 아래가 쫓아가는데 못 잡았어요.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이러면 캐년도 캐년도 고립됐어요. 캐년을 고립시켜놓고 앞쪽으로 기절 시키는 자만입니다. 결국 위에서 제우스가 이겨줬던 게 엄청 크고 매고 한번 이런 전멸 내놔라 얘기를 하는 것에 스케리 쿨이 네. 언제 돌아오나요? 최대한 끊어놓고 나서 초비 쪽으로 일단 전멸. 3대 2를 만듭니다. 티원 이게 확실히 정화가 돌았을 때 치석 트리스타나의 지속력 자체가 센 거를 되게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시점 반대면 아리들 이미처럼 봤습니다. 이거 쿠폰진 너무 깔끔하게 했어요. 이거 자체가 다음 도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초비도 쓴 김에 체력이라도 좀 갈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아예 루시안이 재미를 좀 많이 받는데요? 두 배 데미지를 많이 넣는데요? 결국 미드 바텀 쪽을 다 밀어냈단 얘기고 T1이 그렇습니다! 이번 드래곤은 훨씬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자 이러면 바로 한번 칠 수 있죠. 오너도 한번 치면서 봅니다. 이게 코어도 뜬 시점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몰아붙였었고 안 빼나요? 네. 젠지도 여차하면 스틸가 싸울 생각하는 것 같죠? 리엔지의 체력이 좀 줄어있는 현재 상황인데 무덤을 한번 헤일과 함께 뛰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남쪽을 진입 막아냈고요. 전 매를 때리면서 약간 막 그리고 이걸 제대로 뛰었죠? 뽀삐 체력 뽀삐 체력 뽀삐 뽀삐 여우로 던집니다. 이러면 탈리아 페이크가 버텼고 페이크도 살코시 일단 그래도 페리아 페리아는 구발 유치 자막병 페이크 위험 최대한 끌어주고 물론 초비도 나가기가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아무튼 결국 여기서 초비까지 끌어줍니다. 제우스가 내려온 것도 중요했고요. 지금 자 그런 사이하지만 기인은 탑쪽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좀 일방적으로 T1이 그냥 먹지 않을까 했는데 젠지도 그 와중에 반격각을 봐가지고 그 빈틈을 서로서로 좀 노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려들면서 위를 딜을 물론 엄청 밀어넣었거든요. 젠지도 옆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레드 뒤쪽에 오고 싶다. 그 대신 아니 달려들었고요. 여기서 드립을 말하면 내호 달렸고요. 오너 쪽 위험 살기가 좀 어려워 보이네. 오너는 잡혔고 여기서 드리블이 됐으면 미드 쪽 이득이었는데 탈리아도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뒤쪽으로 빠져납니다. 헬로 다시 한번 뛰어났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려온 이득을 또 쏠쏠히 보는데요. 젠지도 미드 쪽은 티페가 커버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래 탈리아는 순간이 또 있었던 턴에서는 T1이 위에서 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젠지가 말씀하신 대로 선턴을 잡으면서 쪼이니까 그것도 T1이 치다 말았고 이젠 아리도 순간이 또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안 뺍니다. 도전을 크게 보는데요. 그래서 싸움이
네, 일단 이제 아리 옵니다. 아리 오고 탈리아도 그리고 하나 날려버려. 어, 네, 근데 오로가 데미지가 좀 많이 받죠?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 위에서 전력, 전력 위에도 따로 일단 밀어내고 레이 밀어내고 제우스를 밀어냈습니다만 데미지가 또 많이 들어갔죠? 다시 아리 그러면 아직 전력 리셋이 안 됐거든요? 전력 2400대! 그러면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선 자체가 T1이 밀렸기 때문에. 야, 그럼 결국은 전력을 또 젠지가 먹습니다. 뽀삐 쪽으로 엄청 아까부터 잘 때려요.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뽀삐가 체력 관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마자 젠지는 공세를 더 올렸습니다. 한번 더. 네, 트패 내려와서. 오래요? 트파가 못 오니까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먹고 오래요? 먹고 도망가고 싶어요. 오늘 상황이 좋구나. 그리고 렐! 진짜 렐이! 렐이 먹죠! 이게 렐이다 찔러! 근데 귀인이 이걸 역으로 캐리어를 잡았고요. 근데 더군다나 아래로 밀려난 거라 미드 1차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트리스타나가 미는 속도 자체는 빠르긴 하지만 다른 쪽 손해가 얼마나 또 누적이 돼있지? 맞춰야 되는 거 젠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이게 루시안이 저항이 좀 셌고요. 다시 맞아주면서 버티고 있고 일단 체력 채우고. 아리가 요주의 인물이죠. 이미 2코어 떴어요. 트패가 아래쪽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패 궁이 아직 실쿨이라서 그렇죠. 2차를 밀자. 네. 일단 라인 클리어만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든 렐의 진입각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잡아 땅겨 뽑기라! 벽벽지! 제대로 뛰어서! 그럼 폭거리는 못 벗기죠! 아무리 렐이라 그래도 저런 연계가 되면 버티기 어려웠고 달려주면 그러면서 T1 다운 걸 한번 보여주나요? 레리의 힘도 있을 때 칼바론을 근데 문제는 특패 궁이 예 엄청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체력 관리가 생각보다 안 되고 있어요. 얘네 이렇다 이 상황이다. 얘네 이 상황이다. 이걸 다 버는 게 진짜 좀 많이 커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치다가 체력 상황도 그렇고 뒤쪽으로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그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운명의 번호 일단 뒤쪽으로 뺐고 일단 드리블만 잘하면 역공을 다 보나요? 다 보면서 달려집니다! 와! 그리고 초비초이적! 아리도 반응을 해가지고 토스 됐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안 들어가면서 또 한 번 노립니다! 네, 아슬아슬 했어요. 예, 다시 그러면서 전멸 소지 됐고 아래! 그러나 아래쪽 누렸죠! 길이! 루시안에 그리고 구마이어 쉐랄령이 접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테우스가 캐나 생존! 그리고 아래 왼쪽도! 여기서 페이크를 잡혔고 사방에서! 이런 무기가 크죠! 이런 무기가 큽니다! 비상입니다! 오너까지 잡히면 바로 와이드 오픈! 젠지! 젠지가! 다시 보시죠! 처음에는 이제 내리 점사를 받는 과정에는 전멸로 어떻게든 핑퐁을 해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스펠 체크 됐으니까 갑자기 빡! 그러면서 루시안이 살기가 어렵고 왼쪽에서도 탈리아가 따로 필드해서 아리 만나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렐이 또 살아가는 과정이 연결되니까 스타도 더 이상 추가적인 딜링 능력은 없었고 초비가 허리를 끊게 된 상황에서는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칼리스타가 트리플 킬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순간이도 없는 트리스타나 그리고 뭐 트패처럼 궁도 없는 트리스타나 입장에서 움직임이 되게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거 뽀삐를 한번 더 이것도 지금 트리스타나가 없으면 전투력이 안 많이 그렇죠. 부족해요. 그래서 아래 칩니다 그대로. 네. 라인 클리어 자체가 굉장히 낮다가 올라가고 3명 올라갔어요. 일단 역공 3런 치면서 3런을 쳤는데 악수 타이밍이 좋았어요. 리에스 맞습니다. 뭔가 연계에서 본대 쪽에서 손가락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입니다. 양쪽으로 한번 당깁니다. 뽀삐도 위험했어요. 그리고 또 맵 한번 싹 밝혀주고 저런 기인이 갑자기 안쪽으로 들어왔고 매우 페이커랑 건 전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대로 끝입니다. 초비! 초비의 매혹! 날아가는 독수리를 맞힌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방금? 그렇죠. 자, 그리고 더 내려옵니다. 일단 탈리아가 없는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탈리아들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 압박이 엄청나고 그리고 카드도 사거리가 너무 길어서요.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T1이 사실 불리한 상황에서 메이킹을 하고 싶어도 메이킹이 뽀삐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라이브 상황에서 오너가 와 젠지 연턴 메비우스 턴 정화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싸우지만 아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었고요. 상대가 또 매복하고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벗겨놓고 그냥 진격입니다. 이대로 끝낼 것 같은데요. 빨리 됩니다. 일단은 들어봤고 오지마. 웨이브부터 막자. 오지마. 자 한 번은 버팁니다. 한 번은 일단은 그러면 궁극기를 한번 버셨고 얘네 저항 거세니까 그냥 용바론 먹고 올까? 젠지가 그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줬고 나머지는 바론 치고 올라갔습니다. 젠지 T1은 빨리 결단해서 용이라도 뺏어야 되거든요. 예. 상대 본대가 오기 전에 용이라도 먹어야죠. 근데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용납을 하는 상황이 됐군요. 네, 젠지 입장에서도 그냥 용 주고 대신에 템포를 탑으로 올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또 탑이 아예 비어 있으니까 지금. 자, 그 사이에 기는 미드 쪽 흘려라고. 예, 레나타. 이게 맵을 밝히니까 이런 플레이를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레나타가 와가지고 막 저러는 게. 여유가 있다는 거죠. 기인이 있으니까 뒤에. 미트 체크가 다 됐으니까 그냥. 어, 다 갔다. 그래서 여기가 비어가지고 결국 걸어서 복귀해야 돼요. 아, 이게 빈 곳이 한 군데가 아닌데요. 어, 레나 에어가 있어. 진짜. 그래요, 코멜 슈리엄. 아니, 에어가기 말도 안 되고요.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세 네 개를 조심해야 돼요. 그냥 밀어내기만 해도 그냥 시도 자체가 없죠. 살짝 키자 되면 이러면 뽑기 사라졌어요. 데미지가 왜 저래. 그리고 다시 한번 갑니다. 그리고 뽑기가 사라지면 앞라인이 없는데요. 다시 한번 카드. 그리고 던지면서 내리들어갑니다. 역시 시간에 더블킬 젠지가 그냥 싹 쓸어서 진짜 오늘 말입니다. 대왕 젠지 완전 호랑인데요. 호랑이가 포효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넥서스도 이렇게 데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사냥법 결국 생겨지면 결국 또 한 번에 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치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젠지가 보여줬네요. 맞습니다. 뱀픽 패턴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텀 쪽 탑웨이브 들어가고 루시안 한번 피크 탑라인 관리해줄래? 예, 예, 이거 탑라인 같이 하자.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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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신다? 뽀삐 뽀삐 안전해. 얘들아 안전해. 야, 골카 끌 돌려. 골카 끌 돌려. 오케이. 탑라인 들어가. 탑라인 들어가. 대시 받아. 빨리 더 루시안 한번 볼게. 어, 대기나 잡았고? 어? 펜타 강인데? 얘들아 이거 타워 깨자. 어, 펜타요? 루시안 스타워? 펜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발탄했어. 아, 이거 가야 돼, 근데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아, 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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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나. 기나, 이거, 이거. 기나,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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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안. 아, 루시안, 루시안. 나이스. 가자, 가자. 곰노야, 곰노. 아, 그거야, 곰노야. 곰노, 곰노야. 아, 좋은데요. 아, 신나게 하네요. 루시안 정화가 한 3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요. 아, 정말 틈날 때마다 계속 노리니까 뭐 하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리에 네, 몽, 매혹, 레레, 진이 뭐 이런 언급도 해주셨고 네. 뭐 특히 골카에다가 칼리사 집어 던지고 뭐 매혹 날리고 막수 던지고 사실 보는 입장에서 뽀삐한테도 주고 싶어요, 정화를. 맞아요. 뽀삐도 너무 힘들어 보여. 그만큼 젠지가 CC가 워낙 많았고 네. 교전 중심에 그러니까 단순 뭐 고밸류만 잘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요. 네.